大哈。네, 한 포기에 한 포기에 한 요 정도 한 수저 정도 넣으면 돼. 고춧가루는 언제 넣어? 고춧가루는 한 네가 이렇게 봐가지고 좀 빨간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간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저기야 이렇게 조그만해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배추 버무릴 때 이거는 이렇게 불려놔야 돼. 표고버섯하고 무하고 다시마는 한번 끓고 나면 바로 건져내야 돼. 그냥 놔두면 비린내가 나거든. 풀은 어떻게 쓴 거야? 풀은 밀가루하고 들깨가루를 넣었어. 근데 들깨가루 안 넣어도 돼. 이 정도 되면 돼? 밀가루를 어느 정도는 넣으면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건더기 있는데 상관없는 거야. 다 이제 저기랑 같이 허물어주면은 다 괜찮아. 아무 상관없어. 그리고 이거 때가 늦게 빠서 넣는 거야. 빠서 넣는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 일반 하지 말랬던 거는 꼭 아줌마 가고 나서 물어봐. 즙을 넣어도 상관없어. 이거 니네 거 이것도 가루 준다 그랬지? 만만 그럼 이거 봐서 너무 잘 된 것 같다 그러면은 해야지. 왜 거기 가서 찍고 싶어가지고? 근데 알지? 맛있지? 맛있다. 배추가 진짜 맛있네. 가을 배추가 진짜 맛있어. 이건 뭐야? 그건 갓. 왜? 갓을 넣으면 시원해 김치가. 그러면은 간장도 넣고 액젓도 넣고 그래. 이게 알타리를 좋아하니까는 얘는 못해. 이거 풀 다 넣어도 되게 붉은 소금. 저기가 모자라.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네. 새빨개죠. 좀 이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봉다리를 아예 나중에 담아라 그러면. 아 그래.